찬미예수님, 오늘은 7월 13일 연중 제15주간 월요일입니다. 국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소돔의 지도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굽기름에는 물렸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나는 싫다.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내 띠를 짓밟으라고 누가 너희에게 시키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나에게는 역겹다. 초하룻 날과 안식일과 축제 소집, 불의에 찬 축제 모임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의 영은 너희의 초하룻날 행사들과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그것들은 나에게 짐이 되어 짊어지기에 나는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버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으리라.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일을 보살펴라. 부하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나에게는 역겹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놀랍고 두렵습니다. 하느님께 재물을 바치며 속죄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너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바치는 것은 속죄하고 화해한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이고 화해입니다. 세상이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비슷한 의미로 들립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요구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얽매여 있고 그 관계 안에서만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참된 자신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 관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느님 앞에 있는 자신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을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를, 의인을, 그리고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처럼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하여 이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부터 내린 비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도 비가 내리나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혹시라도 비 피해가 없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비가 좀 많이 와서 안에서 할까 하다가 좀 오랜만에 또 더위를 또 식혀주는 것 같고 시원하고 또 이 식물들이, 나무들이 비를 맞는 모습이 또 너무 싱그럽고 예뻐서 그래도 밖에서 한번 찍어보고자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부모님께 해드리는 그런 모습을 좀 떠올려 봤어요. 오늘 말씀은 처음에 그냥 한번 묵상했을 때, 공독했을 때는 하느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건 무슨 뜻일까? 좀 의아했어요. 제가 또 알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몇 번 다시 읽어보고 다시 묵상해 보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파악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들께 자식은 참 자기 자식에게는 또 애틋하고 잘하는데 자기 부모에게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잘 연락 전화 열심히 안 드리고 또 기분 나는 대로 너무 편하다 보니까 부모님은 또 버릇없이 굴 때도 있고 그랬는데 또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만약 생신이나 무슨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는 선물이나 또 용돈을 또 넉넉히 드리면서 이걸로 풀어주시겠지 무마해 버리기도 하거든요. 덮어주시겠지? 근데 오늘 하느님께서 말씀을 그걸 꼬집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그거에 앞서 너의 마음을 진정 부모님께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재물이 뭐가 필요가 있겠니?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성하게 됐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도 내가 이만큼 봉헌했으면 됐겠지? 아, 내가 좀 뭘 잘못했는데, 아, 조금 합리화 시켜주는 거죠. 나의 죄와.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리고 더불어 저희 부모님들께도, 아, 근데 평소에 전화 한 통, 안부 전하는 거, 따뜻하게 또 말씀드리고, 또 자식들 도리를 늘 다 하는 게, 제가 무엇을 선물을 잔뜩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걸 더 좋아하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았어요. 비가 오는데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을 곱씹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또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내 내면에 좀 길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잘 보내시고 또 기쁘게 하루 나시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